안녕하세요. 국제학부 어학특 기자,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 입시 전문 싸이미 글로벌 에듀팀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동아시아 국제학부 면접 진행 방식과 합격생 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동아시아 국제학부 면접은 1차 합격자에 한해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면접 순서가 다가오면 20분간 면접 준비 시간이 주어집니다. 한 가지 항목당 두 가지 소지문을 주고 두 가지 질문이 딸려 있어 총 네 가지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게 됩니다. 인성 및 가치관 면접은 영어로, 논리적 사고력은 한국어로 답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 시간이 끝나면 면접실로 이동하여 면접관의 지시에 따라 10분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아래부터는 2023학년도 입시 면접 후기입니다. 면접이 진행되는 건물로 가기 위해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면 학교가 면접을 보러 온 학생들과 부모님들로 북적거립니다. 면접이 진행되는 정의관 건물 앞으로 가면 학생의 선배들이 면접을 응시하러 온 학생들을 응원해 주십니다. 수험 번호에 따른 해당 대기실로 이동하면 진행요원들의 안내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면접 대기실 분위기는 대체로 조용한 편이며 대기실 내에서 수다를 떨거나 큰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휴대폰을 제출하기 전까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고 대기하는 중 책이나 기타 다른 노트 등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면접이 오후까지 진행이 되어 대기를 길게 하는 학생들에게는 약 1시쯤에 간식을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 대기실에서는 진행요원의 안내사항에 귀 기울이고 안내받은 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대기실에서 순서대로 앉아 대기를 하다 본인 차례가 다가왔을 때 진행요원과 면접 준비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면접 대기실에는 총 2명이 들어가나 동시 입장이 아니라 각 조별 면접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니 신경 쓰지 않고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질문지를 받고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중간중간 남은 시간 또한 알려줍니다. 인성 및 가치관에 해당하는 첫 번째 지문에 대한 답변은 영어로, 논리적 사고력에 해당하는 두 번째 지문에 대한 답변은 한국어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두 가지 다 영어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어진 지문을 확실히 이해하고 준비할 때에는 할 말을 문장으로 적어 대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답변할 포인트들만 순서대로 나열하고 소리는 내지 않고 입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문장으로 대본처럼 적어놓아도 시간 안에 다 외울 수 없고 면접관을 보며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요점만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문에 관해선 필수로 영어로 답변해야 하고 두 번째 지문과 문제도 모두 영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헷갈릴 것 같아 영어로 준비하였습니다. 실제로 면접을 본 친구들에게 물었을 때 두 문항 다 영어로 준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면접 준비 시간이 종료되면 질문지를 들고 복도로 나와 면접실 앞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앞사람이 면접을 끝내고 나오면 안내에 따라 면접실로 입장하면 됩니다. 면접실에 들어가면 면접관이 두 분 계시고 학생은 준비된 책걸상에 앉으면 됩니다. 들어가 앉으면 면접관이 영어로 면접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지문을 다 이해했는지 먼저 여쭈시고 1번 문항부터 차례대로 답변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경우 면접관 두 분 다 중년 남성분들이었고 질문은 두 분 중 한 분만 주로 하셨습니다. 면접자를 배려하여 진행해 주시며 떠는 것 같으면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2023학년도 면접 지문과 한국어 변역본이 연세대 미래캠 입학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 답변을 할 때에 각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자세히 들어 답변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확신이 있다는 인상을 주는 단어들과 어투를 사용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만약 본인의 근거가 빈약하거나 답변 길이가 부족하여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면접을 진행하며 질문지 대신 면접관분들을 바라보며 답변하였고 답변을 할 때마다 면접관분들이 경청해 주십니다. 떨려도 큰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대답하였고 답변을 하면서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면접관분들도 좋게 듣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가 질문으로 이번 항목에 대해 영어로 여쭈셨고 저도 영어로 답변하였습니다. 답변을 다 마친 후 질문하신 면접관님이 다른 면접관님께 다른 질문 하실 게 없으시냐 물었고 다른 추가 질문은 없어 저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면접실에서 나왔습니다. 면접관 분들도 시간이 많이 남아 놀라셨고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올 때는 비치된 바구니 안에 질문지를 제출하고 인사를 한 후 나왔습니다. 면접을 볼 때에도 마음을 편하게 먹고 가서 크게 떨리지 않았고 마친 후에도 면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 합격 결과를 확인했듯이 최초합으로 합격하였고 4년 전액 장학생이라는 안내를 메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싸이미 에듀팀은 여러분의 입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